이제 정상까지 계속 경사길입니다. 자, 자음봉은 북한산 백운대 최단거리와 신선대 최단거리 경로 중 어디가 더 힘들까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도봉산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건널목을 건너시고, 건너시면은 오르막 계단이 나와요. 계단을 올라서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인데 어느 길로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오른쪽 길로 갔고, 길 따라 쭉 오시면 왼쪽으로 꺾게 돼 있어요. 꺾어서 또 쭉 오시다 보면은 큰 길 도로가가 나옵니다. 도로가로 쭉 가시다 보면은 공영 주차장이 나와요. 거기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도봉산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주차장을 지나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다시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셔도 여기에 닿게 됩니다. 도봉탐방지원센터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면은 자음봉 2.9, 자음봉을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경로로 가보겠습니다. 자음봉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갈림길 앞에 섰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락능선을 타는 경로예요. 은서감 지나서 다락능선 타고 포대능선 타고 Y계곡 지나서 자음봉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를 경로는 제일 빠른 경로, 오늘의 경로입니다. 도봉분수에서 출발해서 자음봉 방향으로 갔다가 마당바위를 경유하고 정상에 오릅니다. 하산길에는 특수산악구조대 석굴암을 경유하고 원점에 기하는 코스입니다. 이 둘 경로의 경사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더 거리가 길지만 약간 완만한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굉장히 험난하고요. 여기는 짧지만 굉장히 급경사로 올라가요. 양쪽 경로 다 초행길 혼사는 비추입니다. 예, 경험자가 있으시면 같이 오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혼자 오신다면 천천히 오르시기를. 이쪽 경로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설명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한번 올라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최단 경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오늘은 도봉산에 왔고요. 도봉산 자음봉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경로로 올라오겠습니다. 가시죠. 다시 갈림길이 나왔죠. 자, 오른쪽으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능선길로 가는 거예요. 은서감 나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그리고 다락능선 타고 포대능선 타고 Y계곡 자음봉이에요. 예, 오늘은 저희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길입니다. 자, 천축사 지나서 자음봉으로 갈 겁니다.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계곡을 보고 계십니다. 도봉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 6도, 5도, 6도, 7도 살짝 뭐 걷기 좋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등산은 금세 땀이 나는 운동인데다가 고도에 따른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쉽게 입고 벗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는 두꺼운 옷을 한 개 입는 것이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개 덧대 입는 레이어드 스타일로 입어야 훨씬 보온성이 좋고 효율적입니다. 체온 유지 잘 하시면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산서원 분기점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잘 정비된 길을 걷게 됩니다. 약 10분 정도 걸어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정목이 나왔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우이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금강사 나오고 우이암 쪽으로 가시는 거고, 저희의 목적지는 오늘 자음봉이죠. 2.1. 오늘의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장갑입니다. 왜 필요한지 가시면서 아실 수 있어요. 예, 가보시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걷기 좋은 길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등산로입니다. 예, 산책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그 이정목에서 다시 이렇게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원점 얘기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정상 올라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경사가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자원봉이고 739.5 만장봉 718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봉우리가 선인봉 708입니다 요게 일렬로 나란히 서 있어요 그래서 가장 멀리서도 밝은 빛으로 오리를 맞이해 주는 게 선인봉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 자원봉은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신선대에 정상목을 세워놨습니다 723m 우리는 신선대 올라보겠습니다 도봉 1교 나왔습니다 도봉 1교를 지나면 데크 계단이 나와요 거기서 약간 고도가 높아집니다 첫 번째 데크 계단입니다 도봉 대피소가 보이네요 여기까지 거리 1.6이 36분 10초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경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도봉 대피소 지금은 등산학교로 운영되고 있죠 숙박은 안 됩니다 등산학교 운영할 때만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숙박이 가능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만어람 석굴암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천축사 자음봉입니다 저희는 천축사 자음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셔도 자음봉 가는 길이에요 똑같이 근데 여기가 조금 더 편해요 저희는 지금 여긴데 현희씨가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 특수산악구조대 쪽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가 경사가 심합니다 초입이 근데 여기로 올라가시면은 똑같은 지점까지 400m 5도 400m 정도 되죠 여기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마당바위까지 근데 마당바위 이후로는 경사가 굉장히 심해져요 여기로 올랐다가 이쪽으로 이쪽 길로 하산할 겁니다 예. 정비는 여기가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로 하산할 거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크 계단 두 번째 데크 계단 경사 보세요 경사 천축사 일주문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기도를 한 후에 조선이 건국됐다고 해서 무학대사가 천축사라고 이름을 짓고 다시 증축을 했죠 저희는 마당바위 지나서 자원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능선에 접어들었고 저기 선인봉이 보이네요 자 마당바위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2.34 1시간 5분 걸렸습니다 1시간 걸었으니까 잠깐 마당바위에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귀여워 그래 그래 오래간만이다 오봉이 보입니다 오봉 네 오봉 보이시고 저기 북한산 살짝 보이죠 여기 마당바위 앞이고요 잠깐 쉬었고 길이 갈립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주봉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봉으로 해서 자음봉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바로 직진해서 자 주봉 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는 경로는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64.7 52.0 굉장히 심하죠 경사도가 심한 만큼 거리가 짧습니다 눈부셔 거리가 짧습니다 도봉산 북한산 모든 경로에서 가장 경사가 심해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장갑은 꼭 끼고 오시죠 왜냐 이 안전대를 잡고 가야 되니까 장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길이 뭐 나무 돌계단 뭐 계단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 힘들다고 너무 호흡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진짜 도봉산이 북한산보다 낮지만 굉장히 매운맛입니다 진짜 네, 400m 올라왔네요 금세예요 네, 짧게고 자 여기 이제 다시 이정목이 나왔죠 그 석굴암 있던 대피소에서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왼쪽으로 왔고 오른쪽으로는 이 길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경사가 심하고 마당바위는 마당바위까지는 괜찮은데 마당바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고도가 심해, 아니 경사가 심해요. 근데 여기서 만났잖아요. 어차피 심한 경로를 또 올라가야 돼요.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원봉 지금 400m 남았으니까 쉼터 나올 때까지 약 200m 정도 심한 경사로 또 올라보겠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계속 경사길입니다. 지금까지 경사 올라왔지만 예,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장갑을 꼭 끼고 오셔서 이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아이 돌도 커. 여기까지 가야 되고 선인봉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선인봉 가까워졌죠. 예, 여기까지 2.97 1시간 45분 야 여기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린 거야? 꽤 걸린 것 같은데 신선대까지 정상까지 이제 300m 남았어요. 자원봉 보입니다. 야 이 계단 경사도 장난 아닙니다. 자, 자음봉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여긴 탐방로가 아닙니다. 신선대 정상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좋았어. 예. 자, 도착했습니다. 3.2 2시간 7분 와 와 화산 이 경사로 굉장히 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대로 일단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이 운에 이거 어떡합니까? 집 못 갈 뻔했어요. 너무 멋있어서. 저희는 마당바위를 올라왔죠. 마당바위 쪽으로 올라왔죠. 특수산악구조대 쪽으로 하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수산악구조대에 석굴암이 있어요. 거기 잠깐 들렸다가 도봉탐방지원센터 쪽으로 하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마당바위 쪽으로 하산하셔도 되는데 저는 내려가는 길은 이 경로를 추천드려요. 여기가 조금 더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여기 길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마당바위 가는 길이에요. 저희는 여기 가지 않고 진행방향 그대로 특수산악구조대, 산악구조대 쪽으로 도봉 특수산악구조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3.8km 3시간 5분 됐습니다. 자, 특수산악구조대 쪽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석굴암이라고 있어요. 석굴암. 이 계단으로 쭉 올라가시면 저기 그 신선대 바위 밑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아, 계단이 높아서 힘들었습니다. 야, 돌 안에 암자가 있는 거였네요. 진짜 석굴암이네. 어떻게 이렇게. 와, 신기하다.
야, 덕구랑. 야, 이 바위 봐라. 야, 감사합니다. 저쪽에 일단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여기 안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화장실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한방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랐다가 마당바위 쪽으로 올랐다가 산악구 조대 쪽으로 하산을 했죠. 계속 하산하고 있고 오늘은 그 도봉산 정상 신선대를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경로로 올라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북한산 백운대 최단 거리와 도봉산 신선대 최단 거리 경로 중 어디가 더 힘들까요? 거리와 시간 보시죠. 거리와 시간. 일단 도봉산이 조금 더 걸리죠. 시간이 거리도 더 길고 경사도 보시죠. 네, 경사도 보시면은 예. 아, 경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도봉산 빠른 경로 신선대로 오르는 빠른 경로가 훨씬 더 경사가 심해요. 그러니까 백운대를 한번 올라 보셨다면 이 도봉산 빠른 경로도 한번 올라 보실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이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참 산행하는 사람으로서 꽤 즐거움입니다. 예, 저 산도 올라보고 이 산도 올라보고 하면서 산행하는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계곡 물소리가 이제 들리네요. 가와 간다는 얘기죠. 자,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저는 그럼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빨갛다, 얘. 와. 야, 이거 단풍잎. 아직도 단풍이 남았다니. 6.07. 3시간 53분 걸렸습니다. 아직 그 마르지 않은 단풍이 있긴 있네요. 떨어지기 전에 한번 도봉산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하고 잘 있던데.